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로라는 제목입니다. 점점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도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또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신뢰하셨고요. 또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지만 역시 찾아가 주셔서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수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패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오늘 우리가 아는 베드로로 만드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가 습득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또 경험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좋은 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고기잡이에 아주 적당한 또 도구들, 또 훌륭한 그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참 실망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여 와서 그물을 씻고 그래도 다음 또 출항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새벽에 이렇게 보면 이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빌딩들 이렇게 보면, 서울 시내 빌딩들 보면 밤 10시가 돼도 불이 켜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쌍해 죽겠어요. 해 뜨기 전에 학교 책가방 있다만 한 거,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짊어지고 11시 다 12시 돼서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정말 살아가 봅니다. 그 열심히 사는 모든 목적들은 거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을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비전이죠.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꿈이 뭐냐라고 묻는 설문지에서 단연 1위가, 모르겠어요, 50년 전에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 뭐 의사선생님, 뭐 군인, 뭐 이런 직업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절대 다수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만큼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의 꿈과 목표는 고기잡이에 성공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물고기가 배에 한 마리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오늘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금년 한 해가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지나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고요, 힘듭니다. 빚은 늘어가고 어느 해보다 끔찍한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초라한 가장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빈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주님이 아시고, 너는 이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고기잡이고 이 말씀하신 분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경험상으로나 또 실력으로나 물고기 잡는 능력은 자신이 탁월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구나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자기 혼자 배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의 배를 막 급히 불러 두 배의 물고기를 실으니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 물론 조그만 배겠지요. 하지만 두 배에 잠겨서 가득 채워져서 잠기게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일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 물고기 잡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나보다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못 봤는데 처부는 누구이기에 고기잡이 하는 어부도 아닌 분이 상식과 경험을 뒤집는 명령을 하셨고 내가 갔을 때 그런 놀라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만선 정도가 아닌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되죠. 평생 내가 살아온 목적은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내 가족도 부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히 죽는 거야. 집도 하나 마련하고 뭐 자식들 잘 되게 하는 이렇게 왜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그가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재설정하게 되죠. 배와 그물과 그 평생에 가장 많이 잡았던 물고기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아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말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12월 우리가 첫 번째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한 해 한 해 가게 될 겁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드린 게 한 다섯 달, 네 달 된 것 같은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결사적으로 나이를 안 드시려고 몸부림치지만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순간 또 우린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같은 충격적인 인생의 큰 변화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후회 없는 변화. 그래서 그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한번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욱 깊은 말씀의 바다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까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입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이 빈 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빈 배입니다. 질병도 점점 깊어져서 이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깊어가는 질병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차려볼 수 없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져버리는 이런 바로 그 끝자락에 머물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때가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가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물고기를 빨리 손질해서 싱싱할 때 빨리 손질을 해서 빨리 좋은 값에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유 저는요 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아유 저 지금 바빠요. 한가할 때 예수 믿는 거지 바빠서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리고선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바쁜 게 아니라 놀러 다니잖아요. 그죠? 놀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바쁜 거죠. 자기의 계획 속에 바쁜 거지 그 바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뻥 뚫린 빈 공간이 되었을 때 우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물어보면 거의 지금 빈배인 상황이에요. 빈배인 상황. 가득 차 있는데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지금도 빨리 예배 끝나고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고 또 뭐 손만 대면 돈 벌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하루에 7건, 8건의 스케줄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은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가 길어 자꾸 그런 시계를 12번쯤 봐야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죠? 이 배에 뭐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배에 풍성한 것이 있고 건강하고 은행 잔고도 넉넉하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억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일부러 빈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고 시대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의 빈배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회로 알으시고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점점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는 실패의 바다가 정말 고통과 눈물의 바다가 예수님을 모시니 풍성한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자기 인생의 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사적으로 살아오고 치열하게 살아오고 없으면 울고 있으면 고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도 채울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영혼의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물고기가 있든 없든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빈배는 늘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서 안 될 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병들고 해서 빈 공간이 생겨서 이제야 주님을 모십니다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많을 때는 주님을 멀리했는데 내가 잃어버리니까 빈 공간이 생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 그래요. 아, 목사님 진짜 기도할 낯짝이 없어요. 왜요? 전에 잘 될 때 복 받을 때는요 흥청망청 나만 위해서 썼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배가 되니까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빈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하여 너의 공간을 비워내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빈 공간입니다. 그때 주님 내 빈 마음의 빈 배에 이제서야 주님을 모십니다. 그 모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연말 또 연초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영혼의 공간에 주님의 말씀 주님으로 좀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똑같은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말씀이 쏟아지는 인생이 되죠. 전에는 성도들과 모이면 계속 어떤 누구 비판하는 얘기 어떤 성도 얘기 사는 얘기 어디 뭐 땅값 얘기 뭐 이 집값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요 주님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요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채워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연말 연초 결심하십시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의 깊은 바다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에스라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보면 가장 말씀 듣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모범 교과서 같아요. 그들은 세 가지로 표현했죠. 첫 번째는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말씀 선포할 때는 다 일어나는 교회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뭐 번거롭게 해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그 마음 자세는 이제 일어나서 듣는 경청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지난번 추수감사 축제 때 보니까 우리 이경천 집사님 이렇게 제가요 제가요 손 바짝 바짝 드시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두 손을 하늘같이 올리며 아멘 하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땅에 대었대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가 전하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얘기도 하나의 스토리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정말 아멘하면서 나아간다면 실패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 나라는 안 돼, 이 직장은 안 돼,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는 돈 벌 수 없어 하면서 뭐 이민도 생각하고 다른 직업도 갑자기 바꾸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실패의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전에 그토록 열심히 해도 안 됐던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욱 깊은 순종의 바다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순종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물고기 잡이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목수의 아들이 뭘 명령해. 거기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어. 또 지금 시간에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의 반복되는 언어가 있다면 내가 다 해봤어 라는 얘기입니다.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노력해봤어. 안 해본 거 없어. 아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지 저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내가 뭐라고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안 됐다면, 그런데도 안 됐다면 이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 해가면서 실패의 이유를 자꾸 세상 탓으로 돌리고 이웃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참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 1년 전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 정말 1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업에 손을 대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어리석은 투자도 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고, 정말 이 오늘날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때 욕심에 미혹되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선택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잘못된 사업을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았다고 말이죠. 참 후회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때도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보다 신뢰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 경험과 상식과 수준에 내가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물고기를 잡으라는 허무맹랑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과 상의를 하니 당연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과 상의하면 말씀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거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진짜 없었을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 경험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시간 그곳에는 물고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기가 있는 곳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확인해서 고기 많어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야 그물 던질 테니까 고기로 다 기어들어가 하고 명령에 내리신 거죠. 고기들한테 그제서야 움직이고 순종하니 그제서야 고기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에 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모아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닦는 고난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반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반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을 당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말씀하시죠. 야, 이 배가 큰 광풍을 만날 거야. 너희들 정말 살아남기 힘들 거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 배가 큰 이제 광풍으로 인하여 막 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니까지 게 뭐라고 무슨 신분이요? 죄수 신분 주제에 그러면서 선장과 배 전문가들에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한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선장이나 배의 주인이나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 계절에 무슨 광풍입니까? 저딴 죄수 말 뭐하러 듣습니까? 하면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광풍을 만나죠. 배가 깨어지게 되고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때 저 말 들을 걸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저 죄수 말 들을 걸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배가 광풍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말씀에는 그들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실패를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은 충분히 학습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앞으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한번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정말 순종합시다. 이제 더 이상 내 상식과 경험 의지하고 또다시 풍랑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 경험과 상식 내려놓고 그래 전에 이렇게 이 정도 당했으면 됐지 이제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순종의 깊은 바다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욱 깊은 사명의 바다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평생 소원 관심이 뭐였다고요?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소원이고 온통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갖지 못했던 큰 수확을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 하나의 배가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잠기게 될 정도로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기로를 만난 것입니다. 물질에 계속
세속적인 관념으로 물질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조합니까? 저한테 이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바다 그 땅을 내가 독점하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망쳐놓고 나만 가서 이제 던질 겁니다. 그렇게 온통 물질 성공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딱 하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 우리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뭐가 있긴 있구나.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를 즐거움으로 믿음의 전통으로 다녔던 어느 날 이런 인생의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가 쫓던 가치, 물질,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는 너는 물고기 잡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을 잡는 영혼의 어부가 되는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각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명은 각각이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굉장히 중요한 큰 사명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걸 잃어버리고 나는 사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뭐 노아부터 시작할까요? 노아가 받은 사명은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사람과 동물도 생명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 세계를 도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사명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또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물고기 낚시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다 고상한 인생의 목적은 이 거룩한 주님이 주신 사명, 이 구원의 사명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면 한 영혼 돌보고 구원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치 베드로가 이제 양무리들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양무리를 돌보는 이런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빈 배에 물고기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인 것이죠. 주님이. 저는 참 이 선교사님들, 농어촌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대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말 힘든데 그냥 열심히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살아왔던 분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식도 하나 공부 못 시키고 좋은 학원 못 보내고 저렇게 그냥 교회에다가 뭐 충성한다고 헌금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잘 커? 치열하게 정말 애들 공부시키고 자기는 굶어도 애들 고액과에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막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딱 20년 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높이 세우십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요. 농어촌 자녀들, 저 선교사님 자녀들, 정말 우리 충성하는 성도님들 뭐 다 미국 가 있고요, 다 박사가 되어 있고요, 다 충성하고 있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 인생의 고상한 사명과 가치를 이 구원의 사명에 한번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내 가족 구원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우리 교회에서 주님 주신 사명, 한 영혼 새 신자 내가 만드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 유대, 이 연희동을 넘어서서 서울, 경기도, 이 대한민국, 이 지역과 민족을 이제 생각하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큰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도무지 교회로 올 수 없는 열악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고 어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로 그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온 땅끝까지, 저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큰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인생의 바다에서 실패하는 날이 없었더라면 이 복은 받지 못했을 텐데, 아 하나님 그때 빈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배에, 금년의 배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십니까? 온통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빨리 물고기 채워주세요. 왜 나만 아파야 합니까? 왜 나만 속상해야 합니까?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장차 얼마 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인생의 빈배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순종의 바다에 나갈 수가 있었고, 내가 그때 비로소 고상한 인생의 가치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